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중에서 제4부 아버지와 딸의 만남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의 편지, 빨간 우체통의 작은 기적, 아빠 저예요. 오랜만에 이메일이 아니라 펜으로 쓰는 편지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빨간 우편함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빠의 편지가 프랑스에서 도착하던 날 하얀 봉투를 찢지 못한 채 그냥 가슴만 두근댔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기분이 꼭 그래요. 10년 동안 소망해오던 제 기도가 거짓말처럼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아팠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망이 없다던 내 눈이 이제는 밤에도 혼자서 운전할 만큼 밝아졌어요. 더구나 애 아빠의 신앙심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것보다도 늘 기다려오던 소망대로 아빠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기뻐요.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날까지 기다려주신 거지요. 그 깊으신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혼자였다는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아빠 정말 그렇죠. 사랑은 설명이 아니지요. 외쳐야만 되돌아오는 산울림 소리가 아니지요. 잘났든 못났든 아빠가 절 사랑해 주시는 것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하느님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다만 제가 아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낄 줄 몰랐던 것뿐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편안한 삶이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3년 전 일이에요. 저를 보러 헌팅턴 베이에 오셨을 때 너만 행복하다면 무얼 못해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 고맙고 찬란한 동행의 기쁨, 그 사랑을. 그때는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아빠가 그냥 밉기만 했었지요. 아빠 미안, 오늘에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하드려요. 미나 올림. 아버지의 편지. 너는 나의 동행자. 너의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을 할 때에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단신 하와이로 떠났을 때에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내 최초의 그 미소, 그것을 너는 늘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랑의 불꽃은 연기가 되고 연기는 다시 재로 변한다는 슬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빈들에 나 혼자라는 것. 새삼스럽게 그런 일로 흘린 눈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의 가슴은 지금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비가 오고 난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 것처럼.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도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다. 너는 법정에서 그동안 죄 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희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아주 어려울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자.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32. 믿음의 시작.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좋아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서우신 하나님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992년 부활절에 세례받으면서 시작한 신앙생활의 10년 정도는 남들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신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겸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서 46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열정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셨습니다. 92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밖에 안 된 92년 7월 11일, 저는 간단한 종양 제거하는 수술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단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대의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갑상선 암이 갑상선 안에 가득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암이 갑상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몰려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임파선으로 퍼지지 않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갑상선을 싸서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낸 이후에 임파선까지는 퍼지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도 악성이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어요. 4년 후인 96년에 정기 진단을 갔을 때 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가 셋,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4살, 4살, 2살, 1살. 이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재앙을 줄 생각이 없다면 왜 나에게 다시 암이 재발되게 하셨을까? 그때 저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울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친구가 제가 걱정이 돼서 저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불렀습니다. 그때 H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강대상에 기대서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목사님도 아플 수가 있구나. 그런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 그게 굉장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저에게 잘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을 믿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비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상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또 1년마다 계속 재발되었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선함과 신실함을 지니신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귀를 계속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96년에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매님들과 함께 같이 목요일마다 큐티를 하는 동안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살아나서 생명의 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배고파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가 제게 임했던 것 같아요. 2002년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과 과잉 행동 증상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5살 때부터 2002년에 10살이 될 때까지 유치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힘든 기간이었어요. 아이도 돌보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2002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인디애나주에 가서 말썽을 자꾸 부려서 기숙사 학교에 넣어놨는데 추운 날씨에 러닝셔츠만 입고 도망을 갔어요.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또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젊음의 집 김규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그때 제가 검사직을 사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검사는 변호사를 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간절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음성이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사직하고 이 케이스를 맡은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변호사 일이 청소년 사업처럼 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16, 17살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들 유진이도 주위에 그런 갱단이라든지 마약을 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다던가 말썽을 부리는 애들을 우리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될까봐 밉고 싫었는데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얘들을 내보내면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알면서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유진이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소리를 하자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아이들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달라는 부탁 같았어요. 저는 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웠고 우리 아이기도만 했던 전형적인 한국 엄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들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아이들, 나와 내 가정밖에 몰랐던 제가 저희 고객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케이스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지내야 하는 중범을 저지른 아이들도 중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도 아이도 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객의 아버지까지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소망을 다 잃고 그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총기를 구입하고 마약을 하고 이러던 아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님 나도 한번 믿어볼래요. 정말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날 판사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약 퇴치를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 주님센터라는 곳에서 완전히 마약도 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단체와 마약 퇴치 같은 일을 하는 센터와 청소년 선도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속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게 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박국 3장 17, 18절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단지 말씀만 읽고 나에게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저걸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다리라고 한 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한 데다가 낚시하러 가서도 아무것도 못 잡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걸 다 회개하고 다 잘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옆에 두셨습니다. 옆에 베드로가 없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역의 의미를 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와 또 자폐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저의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 제 아들보다 더 소망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저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예수님 말을 순종해서 사역을 잘하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이 내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기도의 힘에 의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영광이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저의 손과 입을 빌려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고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심령에도 구원과 회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그 사역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33.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희 남편도 적극적으로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4년에 우리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은 아이 때문에 절망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습관처럼 큐티책을 봤을 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거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은 내게 없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지난 정말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역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낫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성령님이 제 대신 하셨던 탄식과 함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다. 내 안에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달리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거니와 예수님도 없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믿었던 것들이 나의 변호사 직위, 또 나의 돈 버는 능력, 결혼 생활,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한번 먹여볼까 하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 제자였어요. 큐티하는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큰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금과 은이 너무 많다. 너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너는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제가 가진 신앙에서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금과 은이 다 없어도 좋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소망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관계가 끊어졌을 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제 주위에 너무나 돈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결혼 생활이 괴로워서 지옥같이 사는 부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역하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도 많고 부부 생활도 좋고 다른 애들은 다 잘 컸는데 말 안 듣는 한 명의 아이 때문에 부모가 초죽음이 되어서 모든 소망을 잃고 자살 직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는 영혼들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영혼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하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죽음과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제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절망밖에 없었던 거지에게 소망이 생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거 일어나 걸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는 금과 은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그때인 것 같아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은 내가 아무 때나 쓸 때 필요하면 뽑아서 쓰는 커피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웃사람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의 생명을 주님께 비로소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은 치유 사역을 하시던 에릭 목사님을 제가 후배 간호사 소개로 그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변호사의 남편은 의사인데 아이 하나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9살짜리 형이 심한 자폐를 앓았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짐승 같은 소리밖에 못 내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후배가 제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너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면서 돌아왔어요. 이전에 후배가 에릭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줘서 그냥 메시지만 남겨놨었는데 미문의 거지가 일어나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날 통화가 됐어요. 저는 3주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바빠서 전화를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어떤 사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LA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두 번째 기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이를 또 붙잡아다 놓고 붙잡아다 놓아도 아이가 계속 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울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집을 주셨는데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2층 집인데도 비가 오면 엉망이 되고 눈이 오면 눈으로 덮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엉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매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지붕입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의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자매님에게서는 지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남편도 아버지도 믿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었어요. 92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12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혼자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좋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매님을 보면 항상 부러웠고 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받는 친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항상 누르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날 봇물처럼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매님의 지붕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지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장을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덮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지붕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죽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창세기 3장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이신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제가 덮어졌다는 것, 완전히 덮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지붕이 되어주세요 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자매님을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다시 제 영적 기도를 시키셨어요. 34.
주님 저를 써주세요. 2004년 5월 완전히 거듭나면서부터 목사님과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2002년 12월 방사능 검사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듣고 호텔방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이 저의 마음속에서 겨자씨만큼 생겨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듯이 저의 울부짖음도 들어주시고 호텔방에서 와서 멈춰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울부짖음도 들으셨고 주가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나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암투병을 했습니다. 계속 재발이 되고 매년 검사를 받는 게 힘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서투른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방에서 혼자 울고불고 했던 게 창피해서 그냥 아무도 안 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의사가 그러면서 두 번째 오피니언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싶어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재발이 될 때마다 방사능 치료, 즉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 있어야 해서 아이들도 못 돌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 픽업도 여기저기 부탁하고 있는데 30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재발이 됐나요, 혹시? 라고 묻자 의사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서 암을 알았던 흔적조차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호르몬 암은 절대 그렇게 완치가 될 수 없는데 암을 알았던 그런 몸을 찍은 결과가 아니라고 너무 이상해서 다른 의사에게 다시 보냈는데 그 의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 그 사람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도 역시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암은 절대 완치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그 의사가 저에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치유를 받은 간증이 있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이후에도 2년 동안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낫질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2004년 5월에 다시 예수님에게 제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나서 사역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나서부터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믿음이 커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낫질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과 함께 저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2002년에는 이런 목사님들, 치유에 대해서 깨달은 미국 목사님들을 한국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목사님이 돼서 그런 깨달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통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2년 후인 2004년 5월에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 에릭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금방 대답을 하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가서 통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년 정도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빼놓고요. 자폐 아이들이 낳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또한 과잉 행동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낳는 것도 보았고 암 환자, 또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던 자가 걷는 것도 보았고 또 아내가 농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살을 기도하는 치매 오기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돌아와서 완전히 완치되는 것도 보았고요. 교통사고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몇 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됐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모든 근육과 얼굴이 변해서 정상으로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왼쪽 눈이 동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던 19살짜리 목사님 딸이 그 자리에서 눈이 생기는 그런 기적도 봤지만 우리 아들은 빨리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지시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지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낳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제가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 어둠이 와서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 때 적들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간다는 다니엘서 말씀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으로 제가 바뀌게 되는 귀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8월에 제가 남편과 함께 휴가를 가는데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 레딘이라는 곳에 빌 존슨 목사님이 하시는 그 베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아이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근처인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은 가족과 함께 샤스타와 호수라에 배를 타러 갔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호텔방에서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델 말씀이 저에게 전기처럼 와닿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22장 37, 39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전기처럼 살아나서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침대에서 그 구절을 읽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마치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것과 같은 전류처럼 강한 그런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웃으로 준 너의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저는 내 교회의 사람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면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제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제 정말 두 마음으로 나뉜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 서원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모든 가족, 교인들, 저를 보내시는 곳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만난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 영혼의 부흥인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육신으로 다가오는 제 몸이 강하게 체험하면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주체할 수 없었어요. 네, 오늘은 4부 아버지와 딸의 대화 중 34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 35장과 5부 문지방 위의 대화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아 씨의 자세한 간증은 그분의 책 땅끝의 아이들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